갑니다. 우리 인사이드 링크 레벨 L1입니다. 책 바꿨고요. 그리고 레슨 2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읽어볼게. Have you done something for the environment?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아직 안 배운 표현인데 이것만 읽으시면 돼. Have you done은요. 그냥 얘가 do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물어본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중요치 않아. 그냥 읽으면 돼. 이렇게. 물어본 말이니까 Have you done? 당신은 해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해봤나요? Something good. 어떤 좋은 것을 해봤나요?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환경을 위해 좋은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물어본 겁니다.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자, 백그라운드 링크 보세요. 자, being eco-friendly means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이거 배운 게 있는데, 잠깐만, 뭐, 칠판에 나온, 적을게. 동사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ing 떴어. 영어 자리라고 그랬죠? 물론, 문법 시간에 이걸 동명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것이나 기 붙인다 그랬어. 그죠? 이 자리에 동자 표현 늘린 말. 근데 여기에 뭘 붙인 거죠? 비동사를 ing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being eco-friendly. eco-friendly가 친환경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친환경적이 되는 것은, 그지? 또는 친환경적인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 것이나 기 붙여서. means 의미합니다. 또. 잠깐 볼래요? 또 이 뒷자리에다가 또다시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꼴이 왔어. 또 우리말 얘도 이렇게 읽는다고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죠? 이다에다가 뭐뭐 in 것. 자, means는 의미하다. being good.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뭘 위해? 환경을 위해. environment. 발음 따라서 environment. 환경이란 단어야. 그지? 이 정도 단어는 아셔야 돼. 자, look at. 룩에서 몸을 봐라.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check the eco-friendly practice. 여기는 연습이 아니라 여기는 실행. 이렇게 뭐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eco-friendly는 왼쪽 거. wasting water. 물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saving water. 어느 게 환경 친화적인 거예요? 당연히 saving water. 그지? 얘가 이렇게 실행하는 거지. 자, 우리 waste는 waste에다가 waste에 이를 지고 ing 붙인 겁니다. 낭비하다, 버리다의 뜻이야. 그래서 쓰레기란 뜻도 있어요. 웨이스트가. 자, 밑에 거 보세요. 자, using the sun energy. 태양열을 사용한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burning. burning 우리가 burn. 태우다의 뜻이야. 태우는 것. 이거 발음 따라주세요. fossil. P 아니야. F 사운드야. 딱 잘 따라야 돼. fossil. fossil. 얘도 F 사운드야. fear. fossil fear. 화석 연료란 단어야, 이게. 그렇지? 당연히 왼쪽 거. 자, 우리는 우리 집에도 요거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합니다. 있어 태양열? 우리 좀 친환경 우리 좀 실천하고 있는 거 환경에서. 어쨌든 물을 아끼는 것만 해도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태양에너지 쓰거든. 집에 있어요. 그렇지. 갑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 커팅. 우리 컷에다가 ing 붙인 거야. T 하나 더 쓰고 ing. 자르는 거. 나무를 자르는 거. 컷다운 자체가 자르는 거야. 나무 자르면 나무가 어떻게 돼? 아래로 다운 되잖아. 그지? 떨어지잖아. 컷다운 자체가 자르다 했듯. 그리고 플랜트. 우리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심다의 뜻이 있어. 동사로. 심다. 나무를 심다. 당연히 나무 심는 게 이제 우리가 친환경적인 것을 얘기한 거죠. 자, 우리 키워드 따라합니다. Lesson 2. Stuttgart, a tree-friendly city. Keywords: eco-friendly, industry, fresh, plant, ban, construction. 좋습니다. 오늘의 keywords 핵심 단어입니다. 단어 따라주세요. Eco-friendly. 친환경적이란 단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원장님, 우리말에 in, 니은 사운드 들어가면 이거 형용사잖아. 기억나니? 프렌드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되지 않고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친환경적 in이야. 자, 따라하세요. industry. industry. 산업이란 단어입니다. 인더스트리, 산업. 3번, 프레쉬.
뭐, 이 단어는 뭐, 많이 쓰는 단어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선한. 신선한 공기 할 때, 우리 fresh air. 자, 3번 갑니다. plant.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적습니다. 나무를 심다 할 때, 동사 자리에 가면 얘가 심다의 뜻이 있어. 그럼 잠깐만 보세요. 우리 plant가 제가 명사 자리에 가면 식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영어는 형태가 아니라 자리라고 그랬어. 제가 동사 자리에 가면 심다의 뜻이야. 따라하세요. ban. 막다. 동사입니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 아, 물론 얘는 이제 자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뭐 명사 자리에 가면 금지라는 뜻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따라하세요.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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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건설. 건설, 건축. 자, 요게 키워드였었어. 자, 머릿속에 다 넣으셨나요? 외웠어? 갑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Stuttgart, a tree-friendly city. Stuttgart is an eco-friendly city in Germany. It has a lot of forests. There are more than 100,000 trees in the city. Stuttgart wasn't always eco-friendly. In fact, it had an air pollution problem. The city was once the center of the German car industry. People built many factories and tall buildings there. So, there wasn't much fresh air in the city. In 1986, Stuttgart decided to take action. The city planned to make more green space. It planted many trees. It also planted gardens on top of buildings. It protected all large trees in the city. In addition, it banned the construction of tall new buildings. The city is still making changes to make its air cleaner. Now, green areas make up more than 60% of Stuttgart. 자, 됐나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잘 따라하세요. 처음 한 문장씩 갈게요. 자, Stuttgart is an eco-friendly city in Germany. 시작! Stuttgart. Eco-friendly city in German. 자, 갑니다. Stuttgart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이다 연결하자. 오랜만에 지금 또 세규조 나왔으니까 잠깐만 볼게. 비동사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앞말과 뒷말을 링킹, 연결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우리는 그냥 행복한 하고 이다를 따로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 그치? 그리고 뭐 의사 이다를 따로 말하지 않고 의사 이다 이렇게 한 단어처럼 쓰잖아. 근데 영어는 따로따로 쓰죠. is doctor, is happy 이렇게 쓰잖아, 그죠? 요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요, 뒤에 당이 뭐가 나와야 돼요? 빨리 얘기해볼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명사, 형용사. 그래서 항상 앞말과 뒷말을 그냥 쭉 연결해주는 역할이야, 링킹 벌브. 근데 단! 비동사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 표현 나오거나 세 번째 뭐 있죠? 전치사의 명사가 붙어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면 연결 대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이때 이 비동사 우리말 뭐 붙인다 그랬지? 있다, 존재하다,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 어떻게 적었어? 이것도 그래, 나온 김에 적자. existence verb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려집니다. 그지? 얘 연결하는 거죠, 그죠? 자, Stuttgart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지? 그냥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어디에 있어요? 전명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독일에 Germany. 그죠? 자, 갑니다. It has a lot of forests. 시작!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 Stuttgart라는 도시예요. 가지고 있다. 많은 a lot of, 그지? 많은 나무들을. 나무가 아니라 그냥 숲이네요. 숲들을 가지고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우리 이거 다 배운 표현들이죠. 그지? 자, 갑니다. There are more than 100,000 trees in the city. 시작!
자, 요것도 잘 노트에다 정리해 주세요. 원장님, 요것도 원장님이 있다라고 읽으시던데, 탕이 보세요. 얘 같은 거지? 얘랑, 예. 같은 거지? 비동사들이 연결 대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지? 주어가 요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에라는 뭐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해석이 그래서 대열비는 무조건 있다, 뭐뭐가를 붙이는 거였었어. 자, 당연히 알다시피, 여기 주어가 여기에 따라서 바뀌죠. 어나 엄 붙어 있는 단수 주어면 여기에 누구 쓴다고요? is나. 그지? 만약에 과거면 was 쓸 테고. 여기에 이 명사, 여기 주어에 이나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가 오면 당연히 여기 있는 비동사를 R을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 항상. 보세요. 여기 왜 R 써서 신서인? 얘 때문이 아니지, 얘가 아니냐. 주어가 어디 있어요? 쭉 가면 사실은 얘인 거죠. 얘. 그지? 그러니까 자, 뭘 여기다 밑에다 적으세요. 그냥 단어예요. 우리 비교급에서 배웠는데, 뭘, 뭐 이상. 뭐뭐보다 뭐 이상이란 단어거든요. 그지? 그래서 딱딱 붙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 한 단어처럼. 이런 뜻이야, 그냥. 이상. 10만 개 이상의 나무들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전명 가르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말? 에, 로 뜻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지? 거의 다 되니까 이렇게 일단 붙인다고 그랬어. 도시에. 와, 스윗걸드라는 도시에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있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나무가 되게 많은 거야. 우리는 국토보다 산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한 70%가 산이야, 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산이 없어지고 있죠? 점점? 전원주택들 진이라고 산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점점 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은 산이 많지만, 이게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산이 거의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나중에 우리 미래 우리 세대들이 못살 수도 있잖아. 그지? 산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 너, 오, 원장님한테 너희들이 후손이지만, 너희들도 또 결혼하면 애를 낳고 하면 또 후손, 그 후손, 후손들이 살아야 될 터전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산을 막 깎고 없애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지켜야 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 따라하세요. 나중에, 그지?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 후손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살때 그냥 우리만 재밌게 살고, 우리만 막 소비하고 그냥 왕창 우리가 살다 가면 돼. 나쁜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갑니다. Stuttgart wasn't always eco-friendly. 시작! 시작! 자, 시작. 우리 노래 부를 거예요. 그 빈도부사. 조비디 일동화. 조비티, 그지? 비동사 뒤에. 그래서 스틸가르드는 이 지역 도시라고 그랬죠. 독일에 있는 이 도시는요. was은 아니다, 아니었다. 그냥 연결하는 거죠. 친환경적은 항상 친환경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니다. In fact, it had an air pollution problem. 시작. 폴루션 프로블럼. 자,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그냥 암기하시고 우리가 알아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모른다고 우리 영어 못하지 않습니다. In fact, 사실상. It, 그것은 당연히 스튯가르트 도시 얘기하죠.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An air pollution. 공기 오염 프로블럼.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요. 자, 따라하세요. The city was once the center of the German car industry. 샥! 카 인더스트리. 자, 보세요. 갑니다. 왼쪽 쭉쭉 있습니다. 비동사인데 연결할 대상이 있죠? 중심, 센터,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 중심이었어. 그리고 원스는요, 우리 이거하고 똑같잖아. 잡아. 요거 빼면 뭐야? 원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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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러니까, 한번, 한때, 이런 뜻이에요. 한때, 중심이었었어. 자, 비동사 뒤에 연결할 대상이 있죠? 연결합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천명 가르칩니다. 독일 차 산업에서. 우리말 에로 붙였어. 그죠? 산업에. 중심이었었대. 중심지였나 봐.
갑니다. People built many factories and tall buildings. 시작. 팩토리즈. 톨빙디. 우리 팩토리는 외로를 많이 쓰죠. 무슨 무슨 팩토리, 팩토리 이렇게 장난감에도 많이 써 있고 막 그렇잖아. 공장이란 단어예요. 얘 누구의 과거형이죠? 빌드의 과거형입니다. 지었다. 사람들은 지었어. 많은 공장들을 지었어. 얘는 뭐 지은 거죠? 팩토리에 y 지고 is를 붙인 겁니다. 그지? 복수형으로. 공장들을 지었고 n 그리고 또 뭐를 지었어요? 자, 대상 하나. 그리고 목적어 대상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을 짓고 또 뭘? 큰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때는 막 건물들. 갑니다. There, 거기에. 여기까지가 끝난 문장이에요. 거기에 많은 건물들과 이런 거 지었어요. 따라하세요. So, there wasn't much fresh air in the city. 시작! In the city. 자, 당연합니다. There이 무조건 일형식 있다 존재하다. 근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요. 없었다 뭐뭐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가 없었어요? 주어가 여기 나오죠. 신선한 많은 신선한 공기. 얘가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그지? 응. 그래서 much 많은 신선한 공기가 없었었어요. 그지? 어디에? 그 도시에. 그 도시는 당연히 Sweetgardy라는 도시. 네, 물론 이제 쟤를 그냥 표기할 때 읽을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수트 트가르트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영어식 발음은 이제 그렇게 안 읽고 스티가르드 그냥 바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갑니다. In 1986, 스티가르드 decided to take action. 시작! 테이크 액션. 가로칩니다. 1986. 우리 배웠어. 두 개씩 끊어서 발음한다고 그랬죠? 연도? 그래서 19, 1986. 86 이렇게 그래서 1986 이렇게 읽어. 1986년에 이 도시는 결정했어요. 우리 decide에다가 ed 붙였어. 그죠? 과거시 만들었어. 자, 요거 먼저 자리 동사 뒷자리에 나왔어. 이거부터가 더 중요하죠. 동사 나왔는데 동사 뒷자리에 뭘 뱉는다고요? to 부정사를 뱉었어요. 그지? 우리말 무엇과 같다고? 것이나 기 사운드 바로 가신다고 그랬어. 그죠? 결정해서 뭐 하는 것을 take는 기본 뜻. 자, 이것도 나온 김에 친절하게 내가 다시 적어줄게. 이제 여기에서 이 take 너희들 사전 찾아보면 얘 뜻이 3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 350개에서 400개에 가까운 뜻이 되는데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절대 외울 필요도 없고 이 세 가지에서 움직여. 미국인들도 이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 기본 뜻에서 이렇게 저렇게 확장시켜 나가더라고 항상. 계속 기본 뜻 시작. 신서연 외우고 있나? 테이크 나오면 얻다, 받다, 가지다, 머릿속에다 그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얘만큼도 얘도 get도 똑같은 뜻을 기본 뜻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대로 읽어볼게. 잘 봐. 1980년에 이 도시는 결정했어. 뭐 할 것을? 가지는 것을. 그지? 행동을 가지는 것을 결정했어. 약간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약간 이상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뭘 하는 얘기죠? 80년에 뭘 했다는 얘기야? 무슨 뭐 하기로? 행동을 뭔가를 하기로. 행동을 바꾸거나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뭐였어? 문제가 있었잖아. 신상공기도 없고, 산업 중심지였고,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고, 오염이 심각했었었어. 그래서 얘가 단어야. 그냥 단어입니다. 이렇게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Take action. 단어야, 단어. 그냥 이해하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조치를 취하다. 뭐 행동하다 해도 상관없어. 행동하기로 결정했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정했어. 단어야, 단어. Take action. 자, 갑니다. The city planned to make more green space. 시작! 자, 계속 똑같아요. 도시는 계획했어. 과거죠? 동사 뒤에 to 부정사. 물론 저는 to 부정사 싫어하죠. 이런 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다 전국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우리말 거시나 기부치죠? 계획해서 뭐 할 것을 계획했어? 만들 것을 계획했어. 더 많은 녹색 공간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있어 보일 말로 하면 녹색 공간이라고도 해서 상관없어요.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녹지. 그린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공간이야, 공간. 그래서 우주로 나아가면 거기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우주라는 뜻도 있고. 자, 따라하세요. 이 플래닛.
many trees. 시작. 아, plenty죠. plenty. 자, 심었다의 뜻이야, 당연히. 그 도시를 얘기합니다. 도시가 심었어. 당연히 많은 나무를 심었겠죠? 갑니다. It also plant a planet, planted gardens on top of buildings. 시작. planted gardens on top of building. 자, 심었죠. 뭘 심었어? 정원이죠. garden. 어디에? 가로칩니다. 이거 그냥 하나로 묶을게. 그냥 크게. 요 정도. 원래는 두 개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죠? 건물 꼭대기에. 건물 옥상 같은데. 정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갑니다. It protected all large trees in the city. 시작! 자, 이거 이 단어죠, 이 단어. protect. 뭐죠? 많이 봤을 텐데. 보호하다. 거기다 이제 과거시 만든 거죠? 그것은 보호했어. 뒤에 뭐를 보호했는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연결하면서. 모든 큰 나무들을 보호했어. 어디에서? 그 도시, 스튜트가르트 도시에서, 그죠? 갑니다. In addition, it banned the construction of tall new buildings. 시작. In addition. 여기 단어니까 여기다 적자. 자, 요거 단어야. In addition. 그냥 외우시면 돼. 오늘부터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한다고 영어 못하지 않아요? 게다가, in addition. 우리 add는 추가하다, 뭔가를 덧붙이다의 뜻이거든. 그래서 게다가 라는 표현이 돼. 자, 이 band, 아까 우리 ban 있었죠? ban이 뭐였었죠? 막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었었어. 금지하다 정도. 그러니까 막았어. construction. 뭘 막았어? 건설. 뭐, 어떤 건설? 뭐의 건설? 큰 새로운 건물의 건설을. 그러니까 높은 건물 짓는 걸 막았다,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ban. 자, 갑니다. 여기도 지워야겠다, 여기를. 지워야지 보인다. 자, 보세요. The city is still making changes to make its air cleaner. 시작! 자, 보세요. 도시는, 얘는 이렇게 보면 얘냐, 여전히라는 표현이고요. 부사로. 여전히 만들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했었어. 동작의 내용.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어, 원장님, change는 바꾸다 아니에요? 아하, 이놈들 봐봐. 영어는 형태가 아니라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 뒷자리죠? 만들고 있다에다가 그 뒤에 왔잖아, 신선생님. 맞지? 목적어 자리 온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고 읽어야 돼, 변화. 변화를 만들고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 모른다고, 비동사 모른다고 영어 못하지 않아? 진행형 모른다고 영어 못하지 않아? 그냥 알면 돼, 그죠?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 알면 되는데, 얘는 틀리지. to make. 얘는 모르면 큰일 나는 애죠. 어떻게 읽어야 돼, 신서연? 볼래요?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해서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드냐면 목적어가 와서 의미 단위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느 정도 목적어까지 와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 끝났죠. 완전히 끝났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to 이렇게 뱉으면 얘가 우리말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붙인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니? 위하여.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소준아 집중하고 있니? 변화를 만들고 있다가 이동의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그렇게 봐도 그럼 얘는 우리말에 위하여를 붙여도 되고. 만들기 위하여. 아니면 의미 단위가 완전히 끝났어? 뒤에 툭 뱉어서 위하여. 이동 느낌이라고 봐도 되잖아. 막 변화를 만들고 있어. 막 나무 심고 뭐하고 뭔가 막 하고 있어. 뭔가 동작을 하고 있어. 그렇게 봐도 위하여고. 저걸 잘 읽어야 돼. 저게 투명사의 무슨 용법인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지? 감각적으로 저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읽어보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 도시는 여전히 만들고 있어요. 변화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도시의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에어 클리너.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클리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 클리너는 지금 뭘 얘기하는, 뭘 빗대서 얘기한 거죠? 나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클리너. 보세요. 따라하세요. Now, green areas make up more than 60% of Stuttgart. 시작. 퍼센트. 자, now, 지금. 아까 이거 누랑 같은 단어야? Green, 아까는 space라고 그랬었어. 같은 단어. Area. 지역, 장소란 단어야, 에어리어. 그 또, 너희들 초등학교 하면 무슨 단어 있죠? 스쿨? 존 있죠, 존. 존도 스페이스, 에어리어, 존. 다 같은 단어야.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자, 얘는 그냥 단어야. 신선생님 외우시면 돼. 메이크업은요, 화장하다 이 뜻이 있어, 메이크업. 그래서 화장 얼굴을 이렇게 뭔가 꾸며주고 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메이크업이 구성하다 이 뜻이 있어. 아까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우리말? 딱 붙어있으면? 이 말이 읽는다고 그랬어, 그죠? 이상. 자, 읽습니다. 신선생 갑니다. Now, 지금 green area, 녹색 지역들은요, 구성하고 있어. 구성한다. 뭐 이상을요? 60% 이상을 구성하고, 구성한다. Stuttgart에. 아, 이제는 이제 거의 60%가, 그 도시 60%가 거의 나무로 채워져 있고, 친환경적인 숲으로 막 많이 만들어주고 했나봐. 40%가 이제 도시고. 자, 여기까지 읽었어. 자, 그러면 볼래요? 자, 잠깐 생각해보자. 여기에 탑픽은 누구니? 탑픽. 탑픽은 원장님이 핵심어라고 그랬어요. 이 글의 핵심어. 중심 소재, 제재. 당연히 주인공이 누구야? 독일 아니지? 독일 안에 있는 스튀트가르트라는 도시가 탑픽인 거지. 그럼 이 탑픽에 대한 이 글은 뭘 설명한 글이니?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해가고, 그지? 변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은 게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다. 카 산업이 중심지어서 공기도 더럽고 환경오염이 있었었다. 그래서 심각해서 어떤 행동,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 나무도 심고 뭐하고 이렇게 갖고 나가면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됐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거의 한 몇 퍼센트가, 녹지 정도. 그지? 그린 에어리어로 덮였다고? 60%가 아니라 뭘 돼 있었으니까 60% 이상. 맞니? 이렇게 글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그 도시입니다. 스튀트가르트. 궁금하죠? 비행기 타고 가볼 수 없잖아? 영상으로 확인해. 뭐 사실
뭐 대단히 뭐 녹조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더 산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나라가 크잖아. 저기 원래 대도시였는데 저렇게 바뀐 거야. 옛날엔 더 안 좋았겠죠. 자, 갑니다. 넘버원 풀어보세요. 메인 아이디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읽어보세요. 답 찾아보세요. A. Where tourists usually go in Stuttgart. B. How Stuttgart became an eco-friendly city. C. When many trees were planted in Stuttgart. What's the answer? What is the best answer choice? 베스트 앤서 초이스 이즈 B. 당연하죠? 스투트가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 다 들어가 있죠? 해시버가 들어가 있죠? 주인공. 근데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딱이고, 어디에 관광지 주도로 가는가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언제 많은 나무가 심어졌는지,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 알지만 언제 심어졌는지는 부분적인 일치만 있고 무관한 내용인 거죠. 그지? 답은 B가 되겠지? 자, 2번, 3번 풀어보세요. 4번, 5번까지 시작 풀어보세요. 영어로 된 질문지도 잘 읽어보셔야 돼. 모른다는 모름 나도. 모른다는 괜찮습니다. 오늘 몰랐으면 오늘 정리하시는 거야. 오늘부터 알아나가면 되고. 근데 모른다는 그냥 모른 대로 지나치면 안 되죠. 그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노트에 정리해서 모른 단어 많이 있으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지. 다 풀었나? 서지부터 2번. What was Stuttgart famous? 자, what이니까 무엇이 유명했는가? 1986년 전에 뭐가 유명했었죠? 그렇지. 차 산업으로 유럽했었어. 1986년부터 그때 결심했죠. 뭔가 액션을, 조치를 취하기로. 당연히. 자, being eco-friendly 아니, 80년 이후였고. 그것의 아름다운 정원 아니, 절대 무관한 내용이야. 신서영 갑니다. 3번. What did Stuttgart not do? 자, 무엇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죠. Stuttgart가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녹색 지역, 그러니까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나? 몇 번? B가 되겠죠. 이 made garden. 건물 안에 만들지 않고 건물 꼭대기에, 그지? 옥상에 많이 만들어서 정원을. 당연히 얘는요, 그것은 큰 나무를 보호해서, 그리고 금지했어, 막았어, 차단했어. 건축하는 거, 건설하는 거, 당연히 있었습니다. 서진 4번? 볼까? After Stuttgart tried to serve. 자, 저건 요렇게 적어주세요. 요렇게. after는 뭐뭐 후에 라는 이런 표현인데, 주어 동사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냥 이건 문장이야. 이런 이 자리만, 이런 문장에 대한 자리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한 후에 주어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하나 더 적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 동사 자리에 뭐가 왔냐면요. try의 과거형인 tried가 왔어. 이 try의 과거야, try. 여기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따를 딸려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흰색으로 적을까? 얘는 이걸로 해석해요.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가 핵심이야. 여기 있는 걸 읽는 겁니다. 얘는 뜻이 없어. 이렇게 해서 여기 동사를 읽어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형태를 빌려온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Stuttgart가 뭐뭐 하려고 했어? 이거를 풀려고 한 후에, 그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한 후에 그것은,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은 되었어. 어떤 도시가 되었어. 뭘 풀려고 했었죠? 해결하려고 했었지? 그러면 산업 문제가 아니라 공기 문제, 이거였었죠? 에어 폴루션 프로블럼. 이것을 풀려고 했었어. 그지? 그지?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 도시는 어떻게 되었죠? 커졌어? 라오지? 산업화된 그런 도시가 되었어? 에코 프렌들리 같은 도시가 되었어? 씨가 답이잖아. 자, 이 문제가 뭐였었어? 공기 오염의 문제를 푼 후에, 풀려고 한 후에, 풀려고 시도를 했잖아. 그렇게 하려고 한 후에, 그렇게 한 후에는 에코 프렌들리 시티가 되었잖아. 5번, 신서연. Why was not there? 거기에 왜 많은 신선한 공기가 없었는가? 스튜트가르트에. 뭐 전에? 1986년 전에. 차 산업 도시였었어, 그지? 맞지? 그러면, this 였었다. because, 뭐뭐 때문이다. 때문이었었다. 뭐뭐 때문에. 주어동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뭐를 지었기 때문에? 뭘 지었었지? 뭘 지었었어? 뭐 지었어? 뭐하고 뭐를 지었기 때문이었었잖아. 그래서 신선 공기가 없었잖아. 뭐 지었었지? 이 뒤에는 요거였던 것 같고, 많이? 요거 앞에 뭐였었어? 뭐, 매니? 아, 찾아봐. 여기 올라가 찾아봐. 뭐 있었어? 서준아. 지문에 있는 그대로 근거를 드려야지. 찾았어, 위에? 다시 찾아봐봐. 왜 신선한 공기가 없었냐? 1986년 전에. 왜 없었냐면, this. 그것은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이래. because는 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이걸 짓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지었기 때문이었었죠. 거기에다가. 공장이잖아. 공장들이어서 factories라고 있었었어. 자, find evidence. 자, number one. You can find it at her garden. 당신은 정원을 찾을 수 있어요? 건물 위에, street guard에. 맞죠? 온이니까 건물 위에야. 2번, less than은요, 반대말이야. 뭐뭐 이하. 아까 뭐의 반대말이죠? more than의 반대말이야. 뭐뭐 이상.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고 해서 less than 뭐뭐 이하. half는 반이라는 겁니다. 반. 50%. 반 이하. street guard의 반 이하가 녹지를 갖고 있대. 반 이하면 50% 아래라는 얘기잖아. 아니죠? 60% 이상의 이제 녹지를 갖게 됐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인 거지. 자, 시작해보세요. 그래픽 오그나이저 서머리. 윗글을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아래에 있는 표현을 넣어서요. 요약문 형태입니다. 요약, 요렇게 글에 대한 요약을 좀 잘 하는 건데, 프라블럼, 문제가 뭐 있었고, 솔루션. 솔루션은 해결책이야, 해결책, 솔루션. 해결책. 프라블럼, 문제. 여기다 적을까?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겁니다. 위아래. 해결책으로는 많은 나물 심었고 그 도시는 심었어. 정원을 심지는 않죠. 정원을 만든 거란 얘기죠. 나무 심고 막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It protected large tree, 큰 나무를 보호하고 또 그것은 그렇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지? 여봐, 너는 왜 이렇게 안 써? 응? 연필이 없다고?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건 숙제로 그냥 하시고요. 시간 강사 여기까지는 안 하고, 수업 끝, 여기까지.